안녕하세요. 파인더스의 송현정입니다. 1911년 8월 22일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가 도난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이며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여인의 초상화요 신비로운 미술의 주인공 모나리자의 도난은 세상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신문마다 시간대별로 뉴스를 쏟아냈고 그때까지 모나리자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들도 그 그림에 주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얼마 전 루브르의 작물 조각상을 구입한 파블로 피카소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카소가 함께 어울리는 그림 패거리들이 모종의 국제미술품 털이단과 연루되었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아 피카소는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2년 후 진짜 범인이 이탈리아의 빈센치오 페루지아로 밝혀지며 감쪽같이 사라졌던 모나리자도 피렌체에서 되찾으며 사건은 끝이 납니다. 페루지아는 이탈리아의 위대한 화가의 작품이 프랑스에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어 다시 이탈리아로 갖다 놓기 위해 가져갔다고 범행을 자백합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 생전에는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그도 피렌체 태생이지만 프란시스 1세 왕의 총애를 받으며 여생을 보낸 프랑스의 왕실 화가였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모나리자는 프랑스 왕실 소유가 되었고 퐁텐블루 궁전과 베르사유 궁전을 거쳐 1815년부터 루브르에서 전시되어 왔습니다. 나무 판넬 세 쪽을 이어서 그 위에 유화로 그린 모나리자를 우리가 몇 가지 관점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접근해 보겠습니다. 모나리자라는 이름의 모나는 결혼한 여자의 이름 앞에 붙이는 존칭어 마돈나의 축약형으로 부인을 의미하고 리자는 초상화의 모델이 된 여인의 이름으로 엘리자벳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엘리자벳 여사쯤 되겠네요. 르네상스 미술사가 조르조 바사리에 따르면 레오나르도에게 자기 아내의 초상화를 의뢰한 피렌체의 부유한 상인 프란체스코 델 지오콘도의 부인이 리자 마리아 게라르디니였기에 모나리자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모나리자를 라 지오콘도라 부르기도 하죠. 정중앙에 앉아있는 여인의 복장은 평범해 보이지만 섬세한 옷감 표현과 옷태는 고귀함이 엿보입니다. 마돈나 초상화를 그릴 때 자주 이용되는 피라미드 구도로 그려진 이 여인은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고 앉아있으나 얼굴과 가슴은 관람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왼쪽 팔은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고 있고 오른손이 왼쪽을 살짝 쥐고 있는 이 자세는 방어적인 느낌을 주어 여인과 관람자 사이의 거리감을 만듭니다. 여인을 배경으로 그린 자연 풍경은 실제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공중에서 조망하며 그린 것처럼 보이는 각도나 양쪽 배경의 서로 다른 지평선의 높이, 이러한 불균형적인 요소들로 가득 찬 경치를 배경으로 한 모나리자의 평안한 모습은 그녀가 심리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으며 험하고 큰 산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명령하는 강인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내면에 잠재된 불안함과 나약함을 깨달으며 그녀를 바라본다면 금세 존경심이 생겨날 것입니다. 또한 빛은 그녀의 얼굴과 목을 타고 내려와 가슴과 포개진 손등 위로 쏟아지면서 우리의 눈을 여인의 조용하고 우아한 자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정시켜줍니다. 그녀의 부드러우면서 강렬한 시선은 관람자들을 향하고 있으며 그녀의 입은 침묵 속에서 옅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로 알려진 이 신비한 미소는 우리가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는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그녀의 입을 보는 순간에도 미소는 사라집니다. 인간의 눈과 시야와 초점의 과학적 상관성을 연구한 레오나르도는 안구의 기계적인 차이로 인해 모나리자를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그림에 반영한 것입니다. 신경과학자 마가렛 리빙스턴은 모나리자를 보는 각도에 따라 미소가 사라지는 이유를 밝혔는데 그것은 눈의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에른스트 곰브리치는 미술의 역사에서 레오나르도가 모나리자의 눈과 입술선을 흐릿하게 흐트러뜨리는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했다며 그의 천재적인 창조성을 평가합니다. 레오나르도의 스푸마토 기법은 자신이 시도하는 과학적 정밀성을 예술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그만의 회화적 장치였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스테리 중에는 눈썹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나리자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초상화라 하지만 눈썹이 없다는 점에서 다소 민망한 것도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당시 눈썹이 없는 것이 미의 기준이라서 모나리자도 눈썹을 없앴다고 주장하지만 그 시대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위해 눈썹을 뽑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의혹은 레오나르도가 모나리자의 눈썹을 그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미완성 작품이라고 주장합니다. 프랑스의 미술품 감정회사에서 멀티스펙트럼 고성능 카메라와 스캔 장비로 모나리자를 촬영하여 원본의 모든 형태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얼굴을 무려 24배로 확대해 본 결과 눈썹을 그린 붓자국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가 모나리자를 통해 표현하려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어떤 마음에서 모나리자를 그렸고 왜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모나리자를 그려야 했으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모나리자를 자신이 직접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레오나르도는 모나리자를 단순히 주문받은 초상화나 르네상스 대가로서의 천재적인 기술을 구현한 작품 정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내면 속 존재의 모든 동기를 표현함으로써 레오나르도의 모나리자는 다른 어떤 화가들이 그린 초상화들과 차별화된 다른 느낌과 다른 울림을 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레오나르도의 어린 시절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프로이트는 레오나르도가 평생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았다며 이 특별한 예술가에 대한 정신 분석을 시도합니다. 물론 프로이트는 모든 걸 리비도와 성적 충동의 문화적인 억압의 상징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레오나르도와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만이 모나리자를 그릴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레오나르도는 자신의 서글픈 운명을 조심스럽게 모나리자에 투사해서 초상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는 1452년 4월 15일 피렌체 근교에 있는 산골마을 빈치에서 공증변호사 피에르 다빈치와 가난한 소장농의 딸 카타리나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레오나르도는 5살까지 어머니 카타리나에 의해 양육받지만 카타리나의 결혼으로 그는 아버지와 성품이 좋은 계모 도나 알비에라 사이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두 어머니 사이에서 심리적 공유가 일어날 만큼 여자에 대한 의미가 특별합니다. 그는 사생아라는 불행한 처지였지만 서로 다른 처지에서 자기를 키워준 두 어머니의 사랑으로 어린 시절이 행복했다고 여겼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모나리자를 그린 직후 두 성녀와 아기 예수를 그렸는데요. 마치 두 어머니의 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자신을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빗대어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얼굴은 그녀의 어머니인 성 안나와 비슷합니다. 마리아는 성 안나의 무릎을 가로질러 엎드려 손을 뻗은 모습인데 아가 양과 놀고 있는 아기 예수를 떼어놓으려 합니다. 그런데 두 성녀의 미소 띤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나리자의 미소와 영락없이 똑같습니다. 마치 아기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므로 마리아는 기쁨과 소망의 미소를 짓지만 또 한편으로 아가 양의 희생을 멈추게 하려는 듯 손을 뻗은 그의 얼굴엔 슬픔과 비통의 감정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아들 레오나르도가 세상을 예술로 구원하려는 소명을 가졌음을 아는 어머니의 미소는 기쁨과 소망을 담은 평온한 미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과 이별해야 할 비운의 어머니 카탈리나의 아픔과 슬픔의 감정을 담은 모습을 그는 모나리자로 그렸던 것입니다.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으며
눌러 감춰왔던 자기 어머니의 고귀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의 마음속에 간직하던 사랑의 감정을 다 쏟아내어 그렸을 만큼 그에게 어머니는 애틋하고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모나리자의 신비로운 미소가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한 선물로 새겨지길 소망해 봅니다.